안녕하세요, 여러분. 엉클 제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허리디스크 자가치료 과정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스트레칭 동작 5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모든 자세는 요가의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왼쪽, 오른쪽 한 방향당 30초씩 총 5분이 소요됩니다. 몇 가지 안 되니 반복을 통해서 체득하시고 통증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파이팅! 1번 동작. 한쪽 팔을 하늘로 뻗고 옆으로 밀어줍니다. 뻗어 있는 팔의 손바닥을 바닥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쭉쭉 눌러주세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하던 국민 체조 중 얼꼬리 운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2번 동작. 누워서 양손으로 정강이 부분을 잡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강하게 당겨줍니다. 호흡은 참지 말고 편안하게 쉬어주세요. 이 동작은 허벅지 전면이 메인이고 엉덩이 또한 풀어줍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나중에 마사지 설명할 때 말씀드릴 텐데 허벅지 외측면은 통증 유발점이 딱히 없습니다. 즉 허벅지 외측면에 방사통이 있으면 허벅지 외측면을 마사지 해줘야 한다는 말인데 그때도 마사지를 하시기 전에 2번, 4번, 5번 동작을 선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찍은 동영상도 보여드릴게요. 3번 동작. 등이 조금 기울어진 상태로 앉아 오른발을 왼쪽 무릎 바깥쪽에 가도록 위치시킵니다. 왼팔을 오른쪽 무릎 바깥쪽으로 보내줍니다. 오른손으로 엉덩이 뒤쪽 땅을 짚고 몸통을 오른쪽으로 비틀어줍니다. 최근 허리디스크와 관련된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다가 한 물리치료사분의 채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하나 보았는데 바로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를 비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논거를 들어서 허리를 돌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대인에게 발생하는 허리 질환의 대부분이 허리의 과도한 사용 때문이 아니라 쓰라고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막말로 몸이 썩어 문드러져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동작 역시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였으며 역기능은 전혀 없었고 순기능만 있었습니다. 정면에서 찍은 동영상도 보여드릴게요. 4번 동작. 밑줄 쫙 별표 5개짜리 동작입니다. 특히 엉덩이 쪽 방사통에 탁월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엉덩이 방사통이 심하신 분들은 코브라 자세에 자기 이름을 붙여놓은 맥켄지 운동인지 맥킨토시 운동인지 그거 할 시간에 이 동작 한번 더 하세요. 왼발을 오른 무릎 위에 갖다 붙입니다. 오른다리 햄스트링을 강하게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통증이 느껴지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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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고 며칠 하다가 그만하면 경중의 차이만 생길 뿐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해주세요.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도 정면에서 찍은 영상 보여드릴게요.
5-1번 동작. 바닥에 누워 왼쪽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오른쪽 바닥에 닿게 합니다.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무릎을 눌러줍니다. 왼팔을 옆으로 펴고 고개는 왼편을 향합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찍은 동영상도 보여드릴게요. 5-2번 동작. 5-1이 익숙해지면 도전해보세요. 왼다리를 편 상태로 왼발을 오른쪽 바닥에 붙여줍니다. 오른손으로 왼발가락을 잡아줍니다. 왼팔은 옆으로 쭉 펴고 고개는 왼편을 향합니다. 이 동작도 정면에서 찍은 영상 보여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스트레칭 동작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의 유용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허리를 전면으로 30도만 구부려도 극심한 고통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스트레칭 동작들을 하며 유연성은 차츰 늘어났고요. 통증은 거기에 반비례하여 줄어갔습니다. 최근 경기 전 스트레칭이 운동선수들의 퍼포먼스에 역효과를 낸다는 스터디를 여러 개 모았는데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없애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는 저희에겐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